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실대학교 브레인앤머신 인텔리전스 랩의 엄찬인입니다. 저는 오늘 TD3 기반 우선적 경험재생 방식을 통한 경목구간 통과 자율주행 정책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승실대학교 권민혜 교수님 지도하에 이동수 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화학습을 활용한 자율주행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율주행 연구에서는 개체의 경험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험 재생 방식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같이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도로에서 성공적인 의사결정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정책 학습 과정에서 복잡한 도로 데이터를 중점으로 정책을 학습하는 것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경험 재생 방식에 따른 차이는 해당 히트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히트맵은 경험 재생 시 정보의 중요도를 고려한 것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전체 학습 데이터의 빈도수 차이를 도로 구간별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가장 복잡한 도로가 조성되는 병목 구간 주변에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경험 재생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복잡한 도로에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강화학습이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학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층 강화학습은 이러한 강화학습에 인공신경망을 더한 기술로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 동작하는 인공신경망을 통해 보다 복잡한 상태 정보 및 행동 공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화학습은 Markov Decision Process, 즉 MDP로 모델링 되며 이때 개체는 모든 상태 정보를 관측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모든 상태의 정보를 관측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 연구에서는 개체에게 부분적인 관측만을 허용하는 폼DP를 사용하였습니다. 경험재생 방식은 매 시점에 경험 정보를 버퍼에 저장한 뒤 이후 학습 단계에서 재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경험재생 방식은 데이터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으나 프라이어타이즈드 방식에서는 데이터의 TD 에러를 기반으로 중요도를 평가합니다. 즉, 프라이어타이즈드 리플레이 방식에서는 행동 가치 함수의 예측 에러가 높은 정보를 학습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L대 자율주행 차량과 M-L대 일반 차량을 고려하고 멀지 구간은 Y계를 고려하였습니다. 제안하는 폼DP에서 개체는 본인 기준 앞뒤 W, 총 2W만큼의 거리를 관측할 수 있으며 H계의 차선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색 노테이션은 본 프레젠테이션에서 별으로 표기된 리더 팔로워와의 상대 속도, 거리와 관련된 관측 정보입니다. 로티는 전방 차선별 차량 밀도를 의미하고 NTW는 관측 가능 거리 이후에 도로의 차선 개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측 정보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절대 속력과 절대 위치, 그리고 차량이 위치한 도로의 전체 차선 개수와 차선 번호가 포함됩니다. 본 연구에서 자율주행 차량은 가속도 조절 및 차선 변경 두 가지 행동을 수행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가속도 조절은 최대 가속도 범위 내에서 연속적인 값을 선택하며 차선 변경의 경우에는 각각 차선 변경 방향에 매핑되는 디스크리트한 공간을 고려하였습니다. 리워드는 보상항과 처벌항의 조합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상항은 목표 속도와 관련된 보상항으로 목표 속도 V 스타에 근접할 시 최대 보상을 받으며 V 리밋인 제한 속도 이상일 초과할 시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공적인 차선 변경을 위한 보상항 및 처벌항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수행했을 경우 동일 차선 리더와의 상대 거리 이득이 델타 LC보다 높을 경우 리워드를 받으며 반대의 경우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리워드 항은 개체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항으로 개체가 차선 변경을 수행했을 경우 동일 차선 팔로워의 안전거리를 침해한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체가 실현 불가능한 행동, 즉 선택한 방향으로 차선 변경의 수행을 실패했을 경우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제어 시뮬레이터인 플로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터 설정과 학습 설정은 다음과 같으며 학습 알고리즘으로는 오프폴리시 기반의 TD3를 사용하였습니다.
경험 재생 방식에 따른 직관적인 차이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랜덤 리플레이 방식은 차선 변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프라이어타이즈드 방식은 비어있는 차선을 관측하고 성공적으로 차선 변경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좀 자세한 차선 변경 경향성은 다음 박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박스는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했을 경우 동일 차선 리더와의 상대 거리에 대한 IQR 범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왼쪽 박스의 왼쪽은 전체 데이터 25%에 해당하는 Q1이고 오른쪽 끝은 75%에 해당하는 Q3를 의미합니다. 또한 노란색 선은 중앙값을 의미합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프라이어타이즈드 기반의 방식이 랜덤 방식보다 보다 선제적으로 차선 변경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선 변경의 경향은 속도 자율주행 차량이 속도를 유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그래프는 차선 변경 시 프라이어타이즈 및 랜덤 방식으로 학습된 개체의 속력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프라이어타이즈드 방식의 경우 목표 속도 근처에 큰 분포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랜덤 방식의 경우 비교적 낮은 속력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병목 구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폼DP를 제안하였으며 프라이어타이즈드 방식의 프라이어타이즈드 방식으로 학습된 개체가 복잡한 도로에서 보다 성공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연구 계획으로는 보다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의 연구를 계획 중이며 본 연구를 멀티 에이전트 환경으로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